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멋진 아이 사과꽃이 들어있는 21번 6종 세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굳혀져 보니 정말로 예쁘고 굳혀져 보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될수 없습니다. 저 가격이요? 노노노노 저 가격 아닙니다. 6종 같이 구매하시면 대폭 할인해서 드립니다. 21번. 네, 21번 사과꽃 6종 세트. 제가 말했잖아요. 대폭 할인한다고. 50% 할인이에요. 자, 아까 가격 보셨죠? 어머 세상에.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 굳혀져 있는 사과꽃. 제가 단품으로도 굉장히 히트 아이템이에요. 자, 사과꽃, 그리고 크리스피 뷰티 갖고 싶었으나 요즘에는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해서 전부 작은 사이즈. 우리도 작은 사이즈 팔잖아요. 얘예요? 에이, 15cm 포트 갑니다. 15cm 포트 갑니다. 자, 15cm 포트 그냥 갈게요. 아유, 자, 요 아이는 현재 우리 매장에서 어머 저기 3만 원써 있어요. 원래 저희가 6만 원 팔았던 걸 3만 원에 꺾어서 팔았다가 오늘은 3개 가격에 2만 원, 2만 원 얘까지 3개 가격에 3개를 덤으로 갑니다. 4천 원은 택배비잖아요. 자, 어머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 넘버원 세상에 넘버원 그때 우리가 출하했잖아요. 수량이 조금 돼서 오늘은 인기 있는 아이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넘버원. 세상에, 이뻐요? 응, 끝내줘요? 멋져요? 나도 넘버원 하나 갖고 싶다? 자, 오늘 있습니다. 자, 21번 사과꽃 6종에 13만원 짝대기하고 6만 4천원 내면 되는데 50% 할인입니다. 내 자랑을 잠시 하고 가겠어요. 유튜브 한국농업방송에 내가 출연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업방송이 최고지 그려. 그려요. 거기보다 더 좋아요. 자,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으로 뽑혀서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구독자님도 유튜브 나는 농부다 282회를 한 번만 들어가서 보시고,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나는 농부다 채널도 구독, 좋아요를 해보세요. 늘제 영상에 제가 출연하지 않아서 아쉬웠죠? 아이고, 그래요. 내가 출연 안 해도 그냥 방송국에서 와서 찍어가도만 그래요. 자, 21번 사과꽃 6종. 이제 겨우 3개 했어요. 13만원 짝대기하고 6만 4천원. 자, 이렇게 3개가 2만원, 2만원, 2만원 해도 싸죠. 자, 그런데 선물 더 좋아요. 센세이션. 코끝 좀 봐서. 이쁘다, 이쁘다. 포트는 14cm에 있습니다. 센세이션. 자, 포트는 10, 선물인데 이렇게 좋은 아이 드려요. 그 다음에 콜로라타. 아이고, 얼마나 무겁디야. 콜로라타. 이렇게 묵히기 힘들어요. 최하, 제가 우리 이사 올때 들여왔던 아이 같아요. 그럼 1년 반은 묵혔어요. 콜로라도, 콜로라타. 콜로라타. 그래요. 요 아이도 다 2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멋진 아이. 환엽스텔라. 어머 세상에. 환엽스텔라는 현재 우리 매장에서 3만 원에 팔아요. 현재 우리 매장에 3만 원에 팔아요. 세상에. 나 어쩜 좋아. 6개가 다 좋네. 그죠? 만 원씩만 잡아도 6만 원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걸 만 원에 팔아. 아유, 세상에. 자, 결제는 21번 사과 꽃 모듬 세트 6종. 자, 21번 달라 하시면 되고, 결제는 6만 4천 원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쪼꼬미 사이즈도 많이 하잖아요. 요 아이들은 14cm 포트에 있어서 다 중품으로 가는 아이들, 중품 초입 아이들, 묵어서 예쁜 아이만 골라서 제가 이렇게 6종을 모았습니다. 사갖고 보셨잖아요. 아까 얼마 써 있어요. 세상에. 크리스피 뷰티 봤잖아요. 짠짠짠짠짠짠짠. 자, 그리고 이그 넘버원은 요즘에 가장 제가 출하했는데 가장 많이 찾아요. 저희 그 금왕성 영상으로 제가 올렸는데 금왕성 영상으로 넘버원이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금왕성 영상에 어이구 세상에 내가 도사예요. 잘 키우는 도사. 자, 센세이션. 코끝 좀 봐요. 코끝.
세상에, 오늘은 또 왜 한 번 더 보여준대. 자, 얘는 콜로라타. 이름 쓸거 없어요. 21번 사과구 세트 달라. 아유, 오늘은 또 제목이 쉽네, 그려. 그죠? 자, 제목이 쉬워요. 사과꽃 21번. 64,000원 결제하면 됩니다. 자, 환엽 스텔라. 어메, 세상에, 어쩐다냥. 이쁘다냥. 멋지다냥. 우리 집에는 20cm 포트에 대품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색감이 요리요리요리 요래 생겼답니다. 손톱끝이 요래요래요래요래 이쁩니다. 세상에. 자, 21번 사과꽃 6종 세트 하시고, 제가 그냥 말면, 아이고, 섭하죠. 자, 이렇게 쑥쑥이, 분갈이 전용 흙을 최고로 다육이를 잘 키우는 흙을 구독자님께 2kg 공짜로 드립니다. 택배비는 64,000원이면 내가 쏩니다. 이게 나여요? 자, 요런 재료 10가지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 비벼서 이렇게 2kg 포장해서 갑니다. 자, 저희 다육이 한번 구경하실까요? 세상에. 자, 우리 농장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제가 중간 정도인데, 제 책상은 중앙에 있어요, 중앙.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탐스럽게 키우는 데는 뭐가 좋다? 쑥쑥이 사장님이 나는 농부다에 인천 최수종으로 출연했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흑사장님만 찾지 말고 나도 좀 찾아봐요. 자, 이렇게 해서 21번 사과꽃 6종. 13만원짜리 짝대기에서 64,000원 결제하면 요렇게 6개 든든하고 듬직하고 멋진 아이들로 골라골라서 보내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업, 창업.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운 아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코자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